오늘은 2024년 하반기 방영 예정 드라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나이에리에게입니다. 해리성 인격장애가 생긴 한 여자로 인해 얽히게 되는 다섯 남녀들의 섬세한 감정선을 따라가는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로 새로운 인격이 발현된 아나운서 은호 역엔 신혜선이, 구남친 역할은 이진욱이 맡았습니다. 조립식 가족, JTBC에서 오는 9월 25일 방영 예정인 작품인데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으로 우기며 10대 시절을 함께했던 세 남녀가 10년 만에 다시 만나 펼쳐지는 청춘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황인엽, 정채연, 배현성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독일 작가 넬레 노이하우스의 소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2024년 8월 16일 방영 예정인데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살인 전과자가 된 청년이 10년 후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담은 역추적 범죄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주연은 변요한이 맡았습니다. 나쁜 기억 지우개, 뇌수술 로 인생이 바뀐 남자와 그의 운명을 쥔 여자의 대환장 착각 관찰 로맨스 드라마로 김재중, 진세현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8월 2일 MBN에서 첫 방영 예정입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결혼식을 올린 여자 손혜영과 피해 주기 싫어서 신랑이 된 남자 김지욱의 손익제로 로맨스 드라마로 신민아와 김영대가 각각 주연을 맡았습니다. 취하는 로맨스, 특수부대 출신 주류회사 재직 중인 여성과 극도로 민감한 브루마스터 남자의 주류 로맨스 드라마로 김세정과 이종원이 주연을 맡았고 2024년 11월 방영 예정입니다. 가석방 심사관 이현신, 재소자들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남자가 그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집행하는 이야기로 배우 고수가 오랜만에 드라마에 복귀하고 권유리, 백지원, 이학주가 출연합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판사의 몸에 들어간 지옥에서 온 악마 강빈나가 지옥보다 더 지옥같은 현실에서 인간적인 열혈 형사 한다운을 만나 죄인들을 처단하며 진정한 판사로 거듭나는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로 박신혜와 김재영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한국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자신이 수사 중인 살인 범죄와 연관된 딸의 비밀을 알게 되며 겪는 딜레마를 그린 가족 심리 스릴러 드라마로 한석규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협박전화로 시작된 정략 결혼 3년차 쇼윈도 부부의 시크릿 로맨스 스릴러 드라마로 유연석과 최수빈이 주연을 맡았는데요. 동명의 웹소설 지금 거신 전화는 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오륜한 인생을 재부팅하려는 여자와 그의 살아있는 흑역사인 엄마 친구 아들이 벌이는 파란만장 동네 한 바퀴 로맨스 드라마로 정소민과 정혜인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DNA 러버, 수많은 연애를 실패한 유전자 연구원 한소진이 마침내 유전자를 통해 자신의 짝을 찾아가는 오감발동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 최시원과 정인선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정숙한 세일즈, 1992년 한 시골 마을, 성인용품 방문 판매에 뛰어든 방판 시스터즈 사인방의 자립, 성장, 우정에 관한 드라마인데요. 김소연, 김성령, 김선영, 이세희 네 사람이 주인공으로 출연합니다. 정년이, 김태리가 주연을 맡은 정년이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며 2024년 하반기 방영 예정입니다. 다리미 패밀리, 청렴 세탁소 다리미네 가족이 옷 대신 돈을 다림질하며 벌어지는 로맨틱 돈다발 블랙 코미디 주말 드라마로 김정현, 금세록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굿보이, 특채로 경찰이 된 메달리스트들이 메달 대신 경찰 신분증을 목에 걸고 비양심과 반칙이 판치는 세상에 맞서 싸우는 코믹 액션 청춘 수사극인데요. 박보검과 김소연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사랑은 외나무 다리에서, 12월 TVN 방영 예정으로 학창시절 뜨겁게 사랑했지만 집안끼리의 반목과 운명의 장난으로 아픈 이별을 해야 했던 두 남녀가 18년 만에 만나면서 펼쳐지는 재회 로맨스 드라마인데요. 정유미와 주지훈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체크인 한양, 궁궐보다 화려한 초호화 여각 용천로의 인턴 사원으로 입사한 조선 꽃청춘들의 파란만장 성장 로맨스로 배인혁, 김지은, 정건주 등등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드라마가 방영 예정인데요. 요즘 드라마가 예전보다 줄었다고 하지만 OTT까지 하면 더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가 가장 기대되시나요?